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 보합이 3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 로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수산 인더스트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웅진싱크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 보합장 예상하면서 뉴일 에너테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7일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여타 글로벌 증시보다도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차익실현 매물이 좀 적게 나오면서 좀 지수 상승권은 좀 유지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업종 순환매들이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심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을 좀 돌입을 하면서 이제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국제화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의 대부분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 중에서 한 90% 이상이 예상 EPS로 또는 실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좀 자극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지수가 강하게 급등하진 않고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와는 조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에는 좀 실적과 함께 업종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이슈를 좀 살펴본다라면 물론 예견된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16개의 차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도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일본 차들도 제외가 되면서 대부분 좀 미국 차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 2차 전지주들의 상승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수는 좀 보합권을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이 깊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상승 중인 종목들을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닥권에서 다른 업종들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예상을 하시면서 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기대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서 포트를 좀 가져가신다라면 시장은 좀 무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순환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지수의 흐름도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얼마 전에 2500선 눈앞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벌써 26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시가총액 대형 상해주들을 보게 되면 모멘텀이 조금씩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의 강한 상승보다는 보합권이나 소폭 강세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GDP라든지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아마도 그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업종이 아니고 중국 업종 같은 경우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좀 섹터별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밤에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기업은 바로 찰스 슈어드였죠. 이 찰스 슈어드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었고 물론 예금 인출액이 좀 빠지게 되게 되면서 우려는 갖고 있었지만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다시피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강하게 힘든 장이었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빠지지는 않는다에 베팅을 하고 종목별로 강한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계좌 수익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차익 실현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위주로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고요. 현대로템은 철도, 방산, 플랜트 이렇게 세 분야로 사업이 좀 나눠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철도 부분에서와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폴란드 방산업체인 PGG의 회장이 좀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으면서 전일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KTX와 SRT에 대한 단독 입찰까지도 좀 나타나주고 있고 노후화된 KTX에 대한 변경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SRT에 대한 신규 수주가 이어지면서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거의 독과점 수준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3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 모아가실 수 있는 전략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현대로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알아봤고요.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어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와 IP 관련해가지고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죠. 바로 이 문제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상당히 수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움직이지 못했던 건데 이제는 원전에도 좀 모멘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산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발전원별로 여러 가지 제어라든지 그리고 안전사고를 대비한 여러 가지 운영들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그중에 원전이 거의 50% 가까운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전 매출에 대한 증가폭 그리고 밸류션 상향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MMIS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게 되면서 차세대 원전입니다. 바로 SMR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서 원자력 수출이 나오게 된다면 수산 인더스트리의 모멘텀 그리고 매출액 증가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형 모듈 원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수산 인더스트리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